안녕하세요, 도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셀프 헤어스타일을 제가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 되게 핫하다는 여진구 머리 스타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진구 머리 스타일이 정말 핫하나요? 그럼요, 호텔이잖아요. 구찬성. 와우. 자, 그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차근차근하게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시작할게요. 자, 처음에 핀셋으로 먼저 섹션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볼륨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스타일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볼륨이 살았죠?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가 드라이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갖다 대게 되면은 정말 화장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사선으로 바람을 주시면은 그 뜨거운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는 요거 꼭 참고를 하세요. 자, 뜸을 준 다음에 앞으로 빼준 다음에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륨이 빵 살았죠? 빵 살았어요. 빵 먹고 싶다. 이쪽 같은 경우도 줘야 되는데 여진구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볼륨감이 있으면서 여기 아래 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여기에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섹션을 이 정도만 먼저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륨이 살았죠? 네. 너무 신기하죠? 자, 여진구 머리 보면은 이 옆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 부분이거든요. 위에로 넘어가고 얘 부분은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와야 돼요. 이 부분을 좀 살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앞쪽으로 좀 빼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스타일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포인트인데 이렇게 넘어간 느낌을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넘어간 느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도 되지만은 정말 이거 꿀팁이니까는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자, 사선으로 하신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다 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넘어간 스타일이 벌써 딱 나왔네요.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닐 것 같은데 얘기해도 돼요? 네. 너는 여진구가 아니잖아. 자, 그리고 옆에 부분을 조금 죽여볼게요. 자, 이렇게 스타일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촉촉한 느낌의 왁스를 바를 거예요. 이렇게 소프트한 왁스로 살짝만 발라볼게요. 스타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만져졌다면은 솔직히 이 머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막 만져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탔던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그대로 다시 찾아가시면 좋거든요. 그래야 왁스 자체가 골고루 발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면은 이 부분을 살짝 넘어갔고요. 이렇게 넘어갔고 앞쪽은 이렇게 살짝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에 같은 경우는 같이 연결돼서 내려갔고요. 자, 이렇게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넘어간 느낌식으로 갔거든요. 자, 이렇게 볼륨을 살려볼게요.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서 마무리를 줘볼게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프레이가 조금 저 같은 경우 하드 스프레이로 진행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여기 한번 띄워볼게요. 여진구 머리. 난 여진구가 아니야. 앞에 느낌의 포인트, 그 다음에 옆에 이 넘어가는 느낌의 포인트, 그 다음에 뒤로 살짝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포인트를 잡아서 스타일을 잡았지만, 여진구 머리 자체는 위에 자체도 좀 길어서 전체 느낌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만은 저는 워낙에 짧아서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는 이쁘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볼게요. 안녕!